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무비 큐레이터 MC 주우재 인사드립니다. 아, 진짜. 노래들 잘하시죠? 자, 난다 긴다는 명장면만 쏙쏙 골라드리는 첫 번째 신난다 주우재 영화는요. 직장과 빙하기를 녹여버린 역주행 주인공 영화 날씨 아이 스토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비가 그치질 않는 도쿄. 기다! 섬에서 가출해 이곳에 온 16살 소년 호다카는 서로서로 세지약시나게나. 1년 전 우연히 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소녀 히나를 만나게 되죠. 아게르, 나이쇼네? 에? 근데 뭔데? 기미, 3일 연속으로 그게 유쇼크잖아. 그 후 맑음 소녀 히나와 함께 놀라운 사업을 시작하는 호다카. 호다카, 이게 본기? 다って 히나さん, 본모노노 하레온나なんですよね. 응.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네, 君たち, 大体でいいから. 아또 ちょっとですから. 어, 晴れてきた. 웃어. 앞다퉈 이들을 찾을 정도로 사업은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하지만 하늘은 잠시만 맑아질 뿐 이후엔 더 심한 폭우가 내리길 반복하는데요. 게다가 이들의 맑은 프로젝트엔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살펴보는 영화 날씨의 아이 속 키워드. 첫째, 빛의 마술사 신카이 마코토 감독만의 섬세한 작화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의 모양, 흐림과 맑음을 오가는 도시의 사실적인 묘사가 압권이죠. 이 영화 속의 도시가 실제 그 일본의 도시에 되게 디테일하게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은 묘사들을 보면 뭔가 그린 것 같지가 않고 실제를 만화화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마르데 世界の秘密そのものみたいに彼女は見える. 그의 이러한 특기는 2013년 작품이죠. 언어의 정원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 마타 아우카모네. 모시카시타라 아메가 흩타라. 자, 또 이 영화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김이, 저도 이 온나지간이 도우시타노? 고고세. 감독은 가출 청소년,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쿄って 고에나. 데모사, 오레, 가이리타쿠나인다. 절대. 가출 중인 소년, 호다카의 얼굴이 상처투성이인 것. 다이소브? 부모 없이 동생과 살아가는 히나가 나쁜 어른들의 유혹에 빠질 뻔한 상황들이 바로 그것이죠. 또 그 아이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요. 잘 보시면 편의점에서 산 음식에 직접 키운 채소를 더해서 요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거 키운 거 지금 잘라서 하잖아요. 키운 것도 작게 키워. 그러니까 밭이 아니잖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컵밭이잖아요, 컵밭. 자, 다시 영화의 스토리로 돌아와서 히나는 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을 쓰면 쓸수록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노게시키, 아노히미다코토와 전부 유메다ったんじゃないかと 이마데와오모. 데모 유메じゃないんだ. 설상가상으로 호다카가 우연히 주운 총을 사용한 탓에 아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죠. 결국 막다른 길에 내몰린 호다카와 히나. 과연 이들의 앞날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와 복도 카노조다케가 싯테이르 세카이노 히미츠니 츠이테노 모노가타리다. 영화 날씨의 아이입니다. 영화 날씨의 아이, 빛과 언어의 마술사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2019년 작품입니다. 올해 5월에 재개봉을 했고요. 야, 이런 또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7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약 한 370만을 동원했던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띵작이죠. 너의 이름은 그 스코어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요즘 극장가 상황 속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성적이 아닐 수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재개봉 역주행 영화 날씨의 아이의 시그니처 명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를 멈춰주는 소녀로 유명해진 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중단 위기에 처한 불꽃 축제의 의뢰를 받게 되죠. 우텐 엔키니 스루니 시테모 도세 콘슈모 즈타메 요호데시 모 오마지나이데모 난데모 이이카라 호시크나르잖아이데스카. 무섭게 쏟아지는 비를 멈출 수 있을지 다들 희나의 기도에 집중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해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하늘을 수놓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불꽃. 오, 이것도 3D로. 와, 이거 진짜 같다. 불꽃에 자신의 손을 비춰보던 희나가 호다카에게 묘한 말을 건넵니다. 私 好きだな. 에? この仕事晴れ女の仕事私ね自分の役割みたいなものがやっと分かったような気がしなくもなくもなくもなくもなくもない。 에? しなくもなくもなくもなくもなくもねどっち? 드디어 날씨의 무녀로서 살아갈 운명을 자각하게 된 희나. だからありがとう、裸. 영화 날씨의 아이의 명장면입니다. 영화 날씨의 아이에 이어서 침체됐던 극장가를 신나게 만든 재개봉 영화 두 편을 제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해드릴 영화는 진짜 미친 영화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벌써부터 입안 가득 모래가 씹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영화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My world is fire and blood. Everything is dependent on oil. We are killing of gasoline. World is almost out of water. 때는 21세기. 핵전쟁으로 지구가 싹 다망했어요. 여기에 얼마 안 남은 물과 기름을 차지한 임모탄 조라는 독재자가 등장하죠. I am your redeemer. It is by my hand you will rise from the ashes of this world. 그럼 그의 폭정에 반대하는 사령관 퓨리오사가 임모탄 조의 여인들을 탈취해서 달아나던 중 사자식을 잃고 사막을 떠돌던 맥스라는 남자와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It was hard to know who was more crazy. I'm a fuel-injected suicide. 사실 매드맥스는 약 40년 전에 세상의 선을 보였던 전설의 시리즈인데요. 그때 주인공이 바로 무려 배우 멜 깁슨입니다. 1979년에 시리즈 1편으로 데뷔한 그는 Gun! Raj, meet your new partner. 이후 영화 리셀 웨폰 시리즈의 주인공에 발탁되면서 승승장구하기도 했죠. 감독은 지금이나 그때나 역시 조지 밀러였고요. 당시에도 미친 연출력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여기서 문제는 30년이 지난 지금 영화를 리부트하면서도 노장의 고집은 여전했다는 거죠. 장대 카체이싱 장면이죠.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도 노 CG였다는 사실. 태양의 서커스에 영감을 받은 감독은 오랜 기간 훈련받은 스턴트 배우들을 장대에 매단 채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차를 달렸다고 합니다. 저게 CG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달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대에 매달려서.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중 아드레날린 폭주하는 그 명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퓨리오사의 계획을 눈치챈 임모탄 조는 맹렬한 추격을 시작합니다.
죽이는 걸 알아! 이 와중에 노예로 잡힌 맥스는 아찔한 질주에 강제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거 제목이 좀 잘못된 게 매드 맥스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매드 임무탄이나 아니면 노멀 맥스라고 하든가. 불 쏘고 총 쏘고 기타 치고 뒤집어지고 터지고 뭐 이런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기타 치는 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분이 호주에서 실제로 기타리스트인데 매드맥스의 굉장한 팬이어서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출연을 한 거라고 하네요. 결국 이들의 물량 공세에 사령관 퓨리오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죽느냐 사느냐 폭주하는 카타르시스를 선보인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명장면입니다. 빙하기 극장가 심폐소생에 성공한 역주행의 주인공 마지막 신난다. 이 영화가 또 진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알 만한 명장면과 명대사로 가득한 영화죠. 이리로 들어와. 들어와 이 이리로 들어와. 와! 딱 아시겠죠? 이 장면만 보셔도 예, 무조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한국형 범죄 누아르의 끝판왕이죠. 영화 신세계입니다. 골드문그룹 석동춘 회장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석 회장의 불기소 처분 방침으로 이번 수사는 1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국내 최대의 기업형 범죄 조직인 골드문의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석동출이 갑자기 죽으면서 지금 그 후계자 자리가 공석입니다. 근데? 골든 후계자 결정에 개입하려고요. 안 그래도 경찰은 과거 신입 경찰이었던 이자성을 그룹 내에 침투시켜서 스파이로 잘 키워놓은 상황이었죠.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죠. 석 회장만 처리되면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자성의 소울브라더이자 2인자인 정청과 범죄범파의 중구가 맞붙게 되고 하다못해 저 깡패 새끼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왜 날 못 믿어? 피도 눈물도 없는 후계 전쟁 사이에서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는 자성의 고군분투를 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신세계의 명장면들이 진짜 정말 셀 수 없이 많지만 정말 많은 부분을 이 황정민 배우, 황정민 선배님께서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가 대부분 황정민 배우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아이 좋아. 역시 명품이 좋긴 좋아 이 씨. 시커먼 게 안 보여. 아닌 게 아니라 정청의 대사 절반은 황정민 배우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 초반에 기내 제공용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 디테일도 이 황정민 배우의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미친 연기력의 소유자 황정민 배우가 뽑아낸 영화 신세계의 숨막히는 명장면 바로 만나보시죠. 그 비즈니스 관계로 그 얘기를 좀 나눌 거야. 그렇게 속아낸다고 속아냈구만. 이 뿌락치 새끼들이 남았는갑네요. 조직에 경찰의 끈앞풀이 있음을 눈치챈 정청은 외딴 곳으로 자신의 브라더 자성을 부릅니다. 너 저 뒤에 드럼통 안에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래? 정청의 끈질긴 종용 끝에 열어본 뚜껑 그 속엔 자성의 연락책 신호가 처참한 몰골을 한 채 들어있었죠. 빰빠라바 저년 저거 짜발이요. 굳이 연연이 불지 않더라도 누구랑 붙어먹었는지 나는 다 알고는 있어. 아, 이젠 죽었구나 싶은 그때 정청이 옆에 있는 자성의 신복을 해치웁니다. 그의 살벌한 모습에 한껏 쪼그라드는 자성.
형제와도 같았던 둘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감케 하는 영화 신세계 명장면입니다. 네, 오늘의 신난다 명장면, 극장과 빙하기를 녹여버린 역주행 영화들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영화 3편은요, 지금 바로 BTV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신 심은 데 신난다! 앞서 3편의 영화 명장면을 심었으니까 이번엔 더욱 신나는 영화로 여러분의 흥을 폭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극장가에서도 BTV에서도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는 영화를 한편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트를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엑스맨 울버린 이후에 화려한 쇼 기획자로 돌아온 휴 잭맨 주연의 영화 위대한 쇼맨입니다. 아이디어 많기로 소문난 딸 바보 아빠 반엄. People don't want to admit it. Fascinated with the exotic and the macabre as we stare at it. 어느 날 그는 외모는 남다르지만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모아서 세상에 없던 쇼를 선보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반엄의 쇼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고. Does it bother you that everything you're selling is fake? 이후 더욱 큰 성공과 대중의 인정에 목마른 그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필립을 동업자로 영입하는 한편. 유럽을 휩쓴 여가수 제니 린드를 캐스팅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무대 역시 상류층의 기립박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노래가 바로 Never Enough죠. 언뜻 사랑 이야기 같지만 초심을 잃은 반엄의 성공에 대한 욕망을 표현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영화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좋은 OST 넘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메인 테마로 극의 초반과 끝을 장식한 The Greatest Show. Ladies and gents, this is the moment you've waited for. 화려한 서커스단의 공연과 어우러진 역동적인 춤과 노래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특히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천대를 받는 서커스 단원들의 노래이자 주제곡인 This Is Me는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 내내 흐르는 주옥같은 명곡들을 뒤로 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가족도 단원들도 다 제쳐두고는 황금알을 낳아줄 가수죠. 제니와 함께 투어에 나서는 반엄. 제니와의 공연이 갈채를 받을수록 반엄의 단원들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는 극에 달하고 심지어 모두의 피땀으로 일군 공연장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쇼로 흥하려다 전 재산을 홀라당 다 잃게 생긴 반엄. 세상에 자신의 상상력을 펼쳐 보이려던 그의 꿈은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Then you pull us out of the shadows. But you gave us a real family. 영화 위대한 쇼맨입니다. 자, 이 영화 위대한 쇼맨은 2017년 개봉했을 당시에 약 14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력을 과시했었죠.
올해 5월에 재개봉을 하면서 주말에만 4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을 정도로 인기는 여전했다고 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엔터테인먼트 무비의 결정판입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요,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특히 BTV 셋탑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서 온 가족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